이처럼 목포시장 선거는 전남에서 가장 시끄러웠다고 해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혼탁 양상을 보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선거의 씨앗은 선거 훨씬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종식 목포시장의 경찰 출석이 임박했습니다. 1일 동장 행사 등을 통해 선거 구민에게 사업 추진 실적 등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 때문입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김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목포시장 선거전이 이미 지난해 조직적으로 준비됐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입당원서를 기초로 한 목포 시민 8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지역 정치권에서 유출되고 가공됐던 겁니다. 경찰은 일단 김원희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유모 씨, 김종식 시장 측 인사인 박모 씨, 민주당 전남 도당 간부였던 양모 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선거 기간 참고인 조사 불응이 잦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경찰은 수사의 범위가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로 끝날지 민주당 전남 도당과 국회의원까지 진행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인사가 저지른 불미스러운 사태에 시민들의 짜증은 커져만 갑니다. 우리나라는 큰 정치한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들까지 나쁜 사람들 없어요. 또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이 후보 시절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선거 막판 다량으로 발송됐던 문자 메시지. 무혐의 처분 이후 이뤄진 소셜미디어 상의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경찰의 수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또 여지없이 또 들춰내는 이런 것은 좀 고질적으로 돼버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말 후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표자들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관심을 갖고 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히 지적하고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매듭 짓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